자,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번엔 우리은행의 마케팅 면접 방식으로 연습을 해 볼게요. 위비 팬팀과 모나미 팬팀 두 가지 팀이 있습니다. 자, 위비 팀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세 가지 색 펜을 판매를 해야 되고요. 가격이 높아요. 얘네는 두 가지 색 펜이지만 가격이 낮아요. 가격 경쟁력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 자, 니즈 파악부터 연습해 봅시다. 위비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니즈를 파악하는 건 이런 게 되겠죠. 면접관은 아마 가만히 있을 거고요. 소극적인 정도로만 구매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상대 팀, 모나미팬 팀과 위비팬 팀이 경합을 벌여야 되는데, 위비팬 팀에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고객님이 굉장히 젠틀한 세일즈맨으로 보이시는데, 세일즈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색 펜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고객님께 상품 설명을 드릴 때, 세일즈맨이 사용하는 한 가지 빨간색 펜, 그리고 고객님이 같은 종이에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는 파란색, 그리고 세일즈맨과 고객이 합의가 도출된 내용을 표시하는 검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세일즈를 앞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과 같은 세일즈맨이시라면 적어도, 직장인이시라면 적어도 삼색 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니즈 파악이라면요. 지금 이 정도로는 사실 좀 약해요. 굉장히 빠르게 본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엔 니즈 만들기로 가볼게요. 이번엔 면접관이 여자라고 해봅시다. 고객님, 혹시 지금 눈썹 삐뚤어진 거 알고 계신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눈썹을 고쳐야 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눈썹을 고치거나 미팅 전에 삐뚤어진 눈썹을 고치지 않으면 출근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미팅 전에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삼색펜에는 인체에 무해한 오징어 먹물로 제작이 된 펜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출근길에 저희의 펜을 꺼내서 삐뚤어진 눈썹을 제대로 고치시고요. 미팅 전에 삐뚤어진 눈썹을 고치실 수 있도록 아이섀도우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섀도우와 펜두 가지 함께 살려면 2만 원은 좋게 드는데, 저희는 단돈 9,900원에 아이섀도우와 삼색펜의 기능을 함께하는 위비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펜, 2,000원이 아니라 9,900원입니다. 잘못 표기가 됐네요. 9,900원. 구매하시죠. 고객님의 자신감을 충전시키는 금액, 단돈 9,900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썼죠? 니즈. 우선 용도의 전환을 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니즈를 만들었더니 창의적이어졌죠? 그러면서 뭘로 넘어갔죠? 도어 인더 페이스 테크닉으로 넘어갔죠? 세게 밀어붙였죠? 적극성 보여줬죠? 그럼 이렇게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 빠지면서 이제 뭘 보여줄 수 있냐면, 제가 9,900원으로 잡아놨잖아요? 자, 이어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크로스 세일. 9,900원이 비싸시다면, 고객님이 위비 마켓, 을 통해서 구매하시거나 우리 카드로 구매하시면 무려 70%의 할인 금액을 제공해서 2,000원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위비 뱅크에 가입하시죠. 위비 마켓을 통해서 구입하시죠. 지금 그럼 크로스 세일과 함께 펜을 판매했죠. 창의력 보여줬고 영업력 보여줬죠. 그러면서 가격을 깎아주면서 배려심도 보여줬고요. 협업 능력, 고객과 동반 성장 보여줬죠? 배려, 양보, 협업 능력, 창의력, 설득력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담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임의의 순서로 여기 있는 기술들을 몇 개만 섞어봤는데요. 위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체화시켜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위에 있는 기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마케팅을 하실 수 있어야 면접에서 승리하실 거예요. 만약에 1차 면접을 낮은 점수로 통과하게 되면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에 따라서 서류 단계 제로 베이스, 필기 단계 제로 베이스지만 면접은 1, 2차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최종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은
그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여줘야지 적극성 자신감 방금 도어인더 테크닉으로 보여줬죠? 그 다음 빠지면서 배려심 보여줬죠? 설득력 보여줬죠? 자신감 충전시켜주겠다고 했죠? 순발력 용도 전환하면서 창의력 보여줬고요. 이렇게 여러분은 한 번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자고 했죠. 제가 공격적인 것과 나서는 것, 공격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상황 이용하기로 넘어가셔야죠. 자, 이렇게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드린 내용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한 번에 이제 하나하나의 개념이 이해됐다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섞어보세요. 그럼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점수표를 채우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냥 그 점수만 계속 집중해서 얼마 양보해 못해 못해 뭐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업력 혹은 설득력, 사실 설득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가격 혹은 기타 옵션에만 집중해서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